이곳은 평택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모습이죠. 중국은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방공망이 가동이 되긴 했으나 중국이 여러 발을 발사하는 바람에 몇 발은 요격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는 6.25 전쟁 이후 중국이 한국 본토에 처음으로 공격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공망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국군의 훈련 수준이 낮고 또 예상치 못한 공격을 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중국이 공격한 미사일들은 그대로 군수 창고에 직격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한 미군 기지가 정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전략 자산들은 파괴되고 말았죠. 그리고 대만에 전달해줄 군수품도 모두 날아가게 되었고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타격을 받은 지역은 평택만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오키나와도 있었죠. 중국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대만에 제공해주고 있었던 공군 지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군 기지가 사라진 셈이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대만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었는데요. 병창 기지 역할을 하던 한국의 평택, 공군 지원 기지의 역할을 하던 일본의 오키나와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대만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만은 절망에 빠졌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공격은 대만에게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중국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과 일본을 중국이 적으로 돌린 것이었으니까요. 중국의 선택은 결국 자충수가 되었죠. 중국이 본래 생각하고 있던 것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여 대만의 지원줄을 끊어버리고 바로 대만에 집어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와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과 일본은 강경하게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즉시 대포군2가 발령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동원 지정된 예비군들이 소집되게 되었고 부대 편제 인원이 100%로 충원되었으며 전군에 탄약이 지급되게 됩니다. 세계대전이란 소용돌이가 동아시아에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도 전시체제를 가동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곤 하지만 직접 공격을 받아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대만에 대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일본이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일본과 한국이 전격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살짝 수세에 몰리게 되는데요. 중국에게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상륙을 빠르게 허용한 덕분에 대만의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한 상황입니다. 타이베이와 화린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대만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한 상태죠. 그렇게 남은 대만 지역대까지 모두 점령해버리고 대한 미사일을 대만 곳곳에 설치한 뒤 미국을 위시로 한 연합함대의 접근을 거부시키고 협상을 하여 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낸다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은 병력을 긁어모아 담당 대만군들을 소탕하기 위해 총공격에 이르죠. 민간인을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에게 있어서는 속도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대만을 점령해야 했죠. 중국군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퇴역한 군인들을 재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을 2023년에 개정했는데요. 이때 대학생들과 퇴역 군인들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군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빨리 병력을 재보충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대만에 상륙에 성공한 10만 명 외에 30만 명을 더 추가로 상륙을 시키게 됩니다. 대만을 정말 끝장낼 생각이었죠. 그리고 대만 내에 총 50만 이상의 중국군을 주둔시키게 하여 대만을 완전히 점령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이베이에서는 엄청난 폭격과 함께 말 그대로 도시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타이베이 모습은 없었죠.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속도가 생명이었기에 그것을 일절 무시하고 타이베이를 평탄하게 이릅니다. 심지어 타이베이 내부에 간첩단들도 날뛰고 있었던지라 곳곳에 건물이 사보타주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었고 결사항전을 하려던 장안한 시장까지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베이 내의 간첩들은 결사항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 주요 전략시설들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폭파시켜버리거나 물을 먹지 못하도록 물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타이베이 곳곳에서는 엄청난 폭발음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수도, 가스, 전기 등 멀쩡한 곳이 없었죠. 심지어 탄약고들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던지라 타이베이를 지키고 있었던 대만군의 사기는 점차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포위가 되고 전투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한 타이베이는 전쟁 시작 20여일 만에 함락이 되고 맙니다. 너무 빠른 함락이었죠. 대만군의 사기가 부족하고 대만 내 친중 세력들이 계속 중국군에게 정보를 넘기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이칭더 총통의 도망은 대만인들의 결사항전 의지를 꺾게 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중국군을 환영하는 대만인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대만인들이 스스로 자경단을 꾸려 중국군에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조국의 총부리를 겨눈 것이었습니다. 타이베이 전투는 처참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만 1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만군들의 피해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타이베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타이베이 시장인 장완하는 끝까지 시청해서 항전하였으나 결국에는 중국군에 의해 체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군은 체포된 장완하는 그대로 프로파간다에 활용했는데요. 대만이 드디어 중국에 의해 해방되었다는 식으로 프로파간다에 활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장완하니 장제스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도 어마어마했죠. 이렇다 보니까 몇 안 되는 대만군들이 항전을 이어가다가 항복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어떤 사단은 사단장이 스스로 항복함에 따라서 사단 하나가
피해가 그대로 중국군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세계의 시선도 양안전쟁이 끝났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수도랑 제2의 도시가 함락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만군은 2만이 살짝 넘는 병력을 가지고 계속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육군 화동방위 사령부를 중심으로 화린 지역에서 그야말로 우주방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비군과 패퇴한 대만군이 화린에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자경단들까지 모이며 약 5만의 병력이 화린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국군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게 됩니다. 대만에는 중앙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타이안섬에서 가장 큰 산맥이자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산맥이죠. 3,952m짜리 산이나 3,886m짜리 산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높이가 엄청난 산맥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열대성 기후까지 보이는 곳이기에 방어에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주방어를 펼치고 방어시설을 건설하며 중국군을 하나하나 막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군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더 이상 밀리지 않다 보니까 중국군은 다소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미사일 세례를 퍼부어 화린 지역에 있는 공항이나 항구를 사용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의 공격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양안 통일을 이룩했다고 전격 발표하게 됩니다. 반란 세력에 의해 타이안섬이 넘어갔지만 77년 만에 타이안섬을 되찾았다고 발표를 하게 되었죠. 중국은 11월 12일을 기념비적인 날로 칭하게 되는데요. 통일절로 칭하며 양안전쟁의 끝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양안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렇다고 대만이 완전히 중국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자신의 국력을 활용해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요. 화린을 점령하진 못했지만 대한미사일을 타이안섬 곳곳에 배치하고 타이안섬을 요새화시켜 미국 함대의 접근을 거부하게 됩니다. 연합함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대한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러시아가 대한미사일 기술을 지원해주어 강력한 대한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합함대가 계속 대한미사일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연합함대의 피해는 계속 누적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도 대만으로 가는 물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아무리 잠수함을 통하여 물자 지원선을 격침시키고는 있었으나 연합함대가 제해권에 경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물자는 계속해서 대만군 내로 들어가게 되었죠. 대만군은 점차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수부대와 해병대 일부가 대만 내로 들어가는데도 성공하여 전투를 치르고 있기도 했고요. 중국은 노발대발하며 핵공격을 하겠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핵위협은 너무 위협적이었죠.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전쟁 초기에 대만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중국 본토에 하려고 했으나 못한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쟁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본 결과 중국 본토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게 되면 핵전쟁으로 커질 우려가 컸으니까요. 오로지 전쟁은 타이안섬에서만 해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건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재건이 완료된 상태였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무서운 속도로 각종 군수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포탄과 무기, 심지어 각종 생필품까지 전부 다 대만에게 전달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투부대 파견에 대해 제대로 결정되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함부로 전면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을 중국의 도시들에 뿌리게 돼버리면 중국도 그에 대응하여 대규모 핵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수 있었고 한국의 피해도 컸으니까요. 일단 한국을 중점적으로 보자면 전투부대를 함부로 대만에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가뜩이나 병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전방을 무시하고 전투부대를 보냈다가는 북한이 도발할 수 있었고요. 한국군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반전 움직임이 일게 될 텐데 정치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전 요구에 대한 여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반중 감정은 극에 달했죠. 심지어 국내에서 조선족들을 공격하는 운동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전투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많이 어려웠기에 한국은 훈련 교관들과 해군함대, 전투기 부대와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국군 창설 이래 두 번째 규모의 파병이었죠. 일본도 비슷한 수준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중국의 핵위협이 먹혔는지 중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안섬이나 오키나와 제도가 주전장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더 큰 규모로 파병을 하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월남전 수준의 파병을 보내라는 압박이었죠. 정치권에서도 최소 3개 사단을 파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계속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본토를 공격한 이상 협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다가 한국군은 더 큰 규모로 병력이 투입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물자 지원은 대만군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일단 한국을 중점적으로 보자면 냉전 이후 냉전식 군대를 유지한 나라가 한국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요. 가뜩이나 중국이 평택을 공격해준 덕분에 반중 감정은 극에 달했고 국가도 전시체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군수품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각종 방법으로 대만에게 전달되었고 대만군의 병력은 조금씩 조금씩 한국군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었죠. 이는 그대로 대만군이 화린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전쟁을 끝내려면 대만에 다시 연합군이 상륙하여 중국군을 몰아내야 했는데요. 일단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에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대만이라도 몰아내 대만 정부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중국의 대의명분도 없애고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중국 남해안과 타이안섬에 배치된 중국의 대한미사일 큰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야 했죠. 그래야지 대규모 연합군이 상륙을 하여 대만군을 지원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한 제해권과 제공권을 다시 연합군이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군은 미국과 협의하여 항모미사일을 꺼내게 됩니다.